근데 민화예요. 민화로 우리 맛을 그림을 그리는데 얘는 꽃 모양인데 얘 이름은 공명도라고 해요. 이거는 민화의 공명도. 검정범의 두지, 오이치 필름, 그리고 자스카스 테이프, 기본 재료 가위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이제 만들어 볼까요? 그럼 색칠을 하겠습니다. 이 선대로 잘라주세요. 놔두고 몸의 두지를 여기 1cm 정도 접어주세요. 여기는 1cm예요? 네, 풀칠을 할 거예요. 그거는 풀칠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돌려서 반 여기다 접어주세요. 이렇게 몸의 두지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.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풀칠할 부분을 두고요. 뒤집어서 여기가 1cm 되게 1cm가 어느 정도냐면 이만큼 액자처럼 가위를 사용해서 여기다 뽕 뚫어줄게요. 보세요. 가위를 사용해서 뚫어줄 때는 얘를 한번 이렇게 잡아주세요. 여기 필름지를 이렇게 붙였잖아요. 필름지를 붙였으면 필름지를 대고 여기 선에 따라서 검정색으로 다 그려주세요. 이렇게 보면 얘가 더 크죠? 여기를 사이즈 맞게 잘라주실 거예요. 네, 이쪽은 조금 다듬어줄게요. 다듬어주고 얘도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. 네. 여기 바닥에 놓고 빠질 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한쪽만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. 이제 접어주세요. 여기 고정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도 안 빠져요.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넣어주세요. 이렇게 자르지 말고 한번 넣어주세요. 어, 마술이야 마술! 어디 한번 볼까요? 수리수리 마술이. 어? 두 장을 벌려서 하나는 요 하얀 도화지 밑에다가 넣어주고요. 하나는 하얀 도화지 위에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리고 수리수리 마술이 해줘야지. 수리수리 마술이가 잘 안 된다. 수리수리 마술이 오 색깔이 없어졌어. 오 자기 옷에 벗었나봐. 뒤에는 짠 아무것도 없는데? 다시 한번 빼주세요. 수리수리 마술이 슈슈슈슈슈. 어? 다시 돌아왔네? 한 번 더! 수리수리 마술이! 오, 우리 한번 친구들 보여줄까요? 이렇게? 네, 수리수리 마술이라고! 코끼리 발로! 나간다! 짠! 어디요? 오, 사라졌어. 다시 한 번, 그림이 나타납니다! 오늘은 뭐 만들었죠, 우리가? 그림. 마술 그림. 그림이 색깔이 없어져서 마술이에요. 그래서 마술 그림이야, 제목. 짠! 재밌었어요, 우리가? 네!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만들어 볼까요? 네! 오늘 마술 그림!